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치열합니다. 후보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표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 후보 경선 규칙 변경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원내대표 선거처럼 과반 득표자로 바꾸자는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져 공감대를 이뤘고 룰을 바꿀 거라면 후보 등록 전 신속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30명 정도 끌어모으면 1등하는 상황을 들며 원내대표에 준하는 선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당내 최다선 6선이 될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장관에 5선 김태년, 우원식, 정성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정 의원이 유연하고 또 대화 타협을 잘하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권유를 좀 받고 있습니다.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다만 일부 당사자들은 룰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한두 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